서울 100억 넘는 단독주택 용산 집중 상승률 1위는 마포. 서울에서 100억 원 이상 값이 나가는 단독주택은 용산구에 대거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마포구였다.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청장이 31일 결정 공시한 단독다가구 등 2018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7.32% 상승했다고 30일 밝혔다.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상승률 5.12%보다 높은 수준이다. 개별주택 공시가격 100억 원 초과 단독주택은 전년도 8개 호에서 21개 호로 2배 이상 증가했다. 21개 중 16개가 용산구 강남동과 이태원동 등지에 있었다. 나머지는 강남구 삼성동 2호, 중구 1호, 종로구 1호, 성동구 1호에 있었다. 100억 원 초과 개별주택 중 상위 10개 호 가격 상승률 평균은 13.12%로 서울시 전체 개별주택 상승률의 2배 수준이었다. 20억 원 초과 100억 원 미만 단독주택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 551호였다. 이어 성북구 314호, 용산구 301호, 서초구 180호, 종로구 139호 순이었다. 서울 시내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9억 원 초과 주택은 16,042호였다. 9억 원 초과 주택 점유율은 전년 4.12%에서 올해 509%로 높아졌다. 25개 자치구별로는 마포구의 개별주택 가격 상승률이 10.96%로 가장 높았다. 공대 주변 상권 확대와 경의선 숲길 조성에 따른 주변 지역 활성화 탓이다. 강남구 9.73% 과열호 닫고, 성동구 9.55% 과열호 닫고, 서초구 9.41% 과열호 닫고, 용산구 8.84% 과열호 닫고, 영등포구 8.10%가 뒤를 이었다. 상승률이 가장 낮은 3개구는 노원구 4.58% 과열호 닫고, 도봉구 4.94% 과열호 닫고, 중랑구 4.96%였다. 서울시 단독주택 등 총개별 주택 수는 31만 5천여 호로 지난해보다 8,946호가 감소했다. 이는 기존 단독주택을 헐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등 공동주택, 아파트를 짓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. 개별주택이 많이 줄어든 자치구는 영등포 9206호, 은평구 939호, 양천구 801호 등이다. 개별주택 감소폭이 작은 자치구는 용산구 43호, 중구 73호, 성동구 94호 등이다.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30일 일사 별리 서울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 http://www.kres.seoul.go.kr 네. 공개한다. 시민은 다음 달 29일까지 서울시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을 열람하거나 주택 소재지 구청을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.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 가격은 1월 25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 서울시 평균 상승률 7.92%를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이 산정한 주택가격을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주택 소유자 의견을 제출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자치구청장이
결정 공시한 가격이다. 개별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의 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구청 세무부서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처리 결과는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된다.